4일이고 저희 레페리 연말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장, 메이크업 준비하는 것부터 파티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 또 파티 현장까지 오늘 오랜만에 같이 준비해요랑 아주 간단한 브이로그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V라인 이렇게 귀에 거는 팩이에요. 이게 제가 전날에 원래 이걸 하고 자려고 했는데 어제 안산 집에 가서 자는 바람에 이거 팩을 못 들고 가서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부터 붙이고 있었어요. 이게 한 최소한 3, 4시간은 해야 더 좋기 때문에 오래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화장 다 끝나고 마지막에 떼서 여기다가 쉐딩 넣을 예정이에요.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씻었어요. 씻고 지금 앞머리만 이렇게 하고 머리는 그냥 자연 건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되게 기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을 계속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이러고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제가 겨울철에 어떻게 보습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에 잔여물이나 이런 뭐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뭐 생활 먼지 등등을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토너나 스킨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마몽드의 퍼스트 에너지 세럼을 두 통째 사용 중이거든요. 진짜. 근데 얘는 제가 두 통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그냥 가볍게 발리는데도 보습감도 꽤 괜찮고, 또 제가 이 스킨을, 보습 스킨을 써서 얘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력이 있는 스킨을 이 다음에 바릅니다. 그래서 가볍게 손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보습 스킨, 한유래 진액 스킨이에요. 얘도 제가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좀 약간 제형이 에센스랑 비슷해서 농축된 그런 제형이어서 보습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화장솜에 닦아 바르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시켜서 바르고 있어요. 이마 쪽이가 오늘, 이마 쪽이 되게 건조하네요. 그 다음에 저는 수분크림을 발라볼 건데, 보통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뭐, 기초를 먼저 하고, 밥 먹고, 뭐옷 입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메이크업, 기초를 들어갔다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오늘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흡수되는, 기초 단계가 흡수되고 난 다음에 베이스를 발라야지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얘만 단독으로 바르고 겨우 그냥 밤에 자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얘는 그냥 이렇게 급하게 메이크업할 때 보습력에 비해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보습력은 좋은데 흡수가 빠라서 얘는 진짜 거의 다 썼어요. 완전 이렇게 두 통째인데 얘도 이렇게 거의 다 썼고요. 이렇게 먼저 펴발라주고, 뭔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하다. 근데 이제 얘는 거의 다 써서 제가 요즘에는 에뛰드 콜라겐 크림도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주로 바르는 거는 구달의 수분 장벽 크림. 얘도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얘도 거의 다 이제 다시 재구매를 한 제품들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초는 세 단계로 끝낼 거예요. 퍼스트 세럼, 스킨, 그다음에 크림. 원래는 막 중간에 에센스도 바르고 뭐 화이트닝이 급하다 생각될 때는 뭐 화이트닝 에센스도 바르고 이러는데, 밤에나 그렇게 바르지 아침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베이스 많이 발라봤자 흡수하는 단계도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고, 빨리 흡수시켜서 베이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바를수록 베이스가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신 보습력 높은 제품들의 흡수가 빠른 그런 성향을 가진 제품들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랑콤의 UV 엑스퍼트 엑셀 쉴드 선크림을 먼저, 아니 근데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 때는 저는 원래 선크림까지가 기초예요. 기초엔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게 선크림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바르고 시작을 하니까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크림 안 바르세요? 이러는데 저는 사계절 내내 발라요. 근데 이제 정말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한 번에 듬뿍 바르진 않고 여러 번, 10개 이렇게 덧바르는데, 왜냐면 선크림 진짜 효과 완전 있으려면은 엄청 많이 발라야 된다고 그걸 봐가지고 여러 번 10개 펴발라주는데,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그다지 막 여러 번 바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걔네들도 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기본 탑재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은 한번 정도 바르고 화장할 때는 화장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는 좀 여러 번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이제 뻑뻑하게 마무리되고 막 매트한 마무리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로션같이 묽고 약간 보습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바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야 되는데 좀 이렇게 뻑뻑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은 왠지 베이스 바르면 되게 뜰것 같거든요. 막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촉촉한 베이스들 중에서 즐겨 바르는 게 엠프라니의 베이스 봉봉이랑 샤넬의 복숭아 베이스예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화사해 보여야 되니까 좀 파티니까 복숭아 베이스를 바르겠습니다. 얘도 되게 묽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저는 원래 화장을 할때 노래를 틀고 해요. 요즘에는 제가 지코 유레카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그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본 건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진짜. 지코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도 몰랐고 원래 랩을 잘하는 건 알았는데 너무 그, 와, 진짜 너무, 너무 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돌려보고 돌려보고 세 번을 돌려보다 다시 잤어요. 하, 진짜 요즘에 지코 너무 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다 발랐고요. 지금 되게 쫀득쫀득 탱탱한 느낌이에요, 피부가. 파운데이션도 약간 촉촉한 걸로 들어가고 파우더로 살짝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뭐 바르지? 오늘 바를 파데는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데고요. 호수는 NC15예요. 호수는 NC15고 부들 VDL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오늘 첫 사용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영상 킨 김에 한번 사용을 하면서 사용감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해발라볼게요. 여기 팩에 묻을 수밖에 없어, 파운데이션이. 이 파운데이션 자체도 좀 약간 되직한, 쫀쫀한 타입인데 얘도 밀착력이 이렇게 쫀쫀하게 좋아가지고 궁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섀도우는 파티라고 해서 막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는 다음번에 하고 오늘 파티에서는 좀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제가 토요일 날에 안산에 딱갈때 했던 화장이 되게 친구들한테 평이 좋았거든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자주 바르는 더샘 컨실러. 얘는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얘도 재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더샘 매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얘를 비롯해서 뭐 펜슬 아이라이너라던가 뭐 공병 제품들을 모아서 얘를 쓴 이유가 뭐였는지 이런 공병 제품들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컨실러를 펴바를 때는 시그마의 3D HD 브러쉬를 자주 쓰는데 얘가 진짜 좋아요. 요즘에 거의 인생템 브러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 브랜드가 아바마트였거든요. 저렴하고 가격 대비 질이 좋아서. 근데 이제 시그마 물건 넣은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좋고 되게 실용적인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아바마트, 뭐 하루미, 또 플라리아, 시그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들. M08 호수를 사용해볼게요. 이런 완전 화이트 분필 같은 섀도우예요. 펄이 없고요. 앞머리에도 이렇게 쏴주시고 눈두덩이에 눈썹 뼈 부분에도 아이홀에 끼워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눈썹 뼈 밑에 있는 섀도우도 블렌딩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를 섀도우는 페리페라 주얼팟 1호 자체 발광 여신 포스. 여기도 좀 약간 장명이 에뛰드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 여기 되게 괜찮아요. 얘가 이런 펄감을 가진 섀도우 중에서 되게 화려한 펄감이지만 밀착력이 되게 괜찮은 제품이어서 얘를 즐겨 쓰고 있고 아까 화이트 섀도우를 발랐던 부분에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서 손에 덜어냈는데 남은 걸로 완전 눈앞에 많은 양을 발라주는 거예요. 눈이 완전 블링블링 거리게.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3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 트릭이라는 섀도우 컬러를
눈 중앙에 발라줄 거예요. 또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쉬머한 펄감의 섀도우여서 덧발랐던 이 페리페라랑도 잘 어울려요. 눈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눈 뒷머리까지 이어주시고 이렇게 섀도우까지 발라주고 이제 눈 뒷머리에 좀 약간 붉은 음영을 줄 건데 아직 블렌딩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를 섀도우는 시그마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을 활용할 건데 이네 두 컬러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카메라에 비춰지는 색깔보다 훨씬 붉어요. 얘가 노란기가 돌아서 좀 약간 주황색처럼 나오는데 훨씬 붉고 어두워요. 얘를 아바마트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부터 해서 약간 붉게 음영을 주고 이 위에 갈색을 한 번 더 덮을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 섀도우가 색깔은 예쁜데 발색도 괜찮은데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블렌딩을 하니까 조금 더 연해졌고요. 어디 갔니? 언더라인 점막을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8호로 비워줄 거예요. 연장되는 듯한 효과를 줄게요. 이 경계 부분은 다시 아까 썼던 총알 브러쉬로 그리고 뷰러를 줄게요. 한 번에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내려오는 방향으로 눈썹 끝부분까지 집어주고 다시 한번 뿌리 부분을 집어주면 굉장히 예쁜 컬링이 됩니다. 이렇게 뷰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아이라인을 해줄 겁니다. 아이라인은 평소에 자주 쓰는 101 펜슬 48호 아까 발랐던 총알 섀도우에 좀 더 연한 이 브라운 섀도우를 붙여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지금 너무 아이라인만 돋보여서 중앙 부분에 얘를 발라줌으로써 좀 더 연하게. 오늘은 눈꼬리도 살짝 길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역시 딥팀 효과를 블렌딩은 면봉으로. 그리고 오늘은 래쉬팝의 추출을 붙여볼 거예요. 쪽집게로 내 속눈썹이랑 속눈썹을 찝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줘. 그리고 이거는 카이의 부분 뷰러인데 눈 앞머리 부분을 좀 더 바싹 찝어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만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주고 그리고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리퀴드 아이라인으로 이 하얀색 부분을 칠해주세요.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여기 속눈썹 정막 부분도 그리고 눈 앞머리도 이 리퀴드 아이라이너의 이 섬세한 붓으로 해줄 거예요. 침 효과를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도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픽서가 다 말랐을 거예요. 그럼 아까 뷰러 해줬던 걸로 이렇게 좀 더 꾹 눌러서 펄을 컬링을 좀 더 살려주고 마스카라는 라네즈의 제트 컬링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오늘은 컬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뭉친 부분은 쪽집게나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뿌리 부분만 다시 강조를 해볼게요. 너무 눈썹만 없는 기분이죠? 이게 원래 눈썹을 마지막에 그리면은 화장을 진하게 해도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게 눈썹을 안 그려서.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살짝 아치형으로 그릴까? 부분을
얘는 약간 눈썹 앞머리도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쪽은 위에서 아래로 얘를 블렌딩을 해줘.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을 염색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게요.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5호. 얘가 되게 발색도 좋고 뭉침도 없고 그리고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문샷 섀도우를 한 번 더 눈썹뼈 밑부분에 발라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미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요. 얘를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할게요. 삼각존도 해주고 여기 삼각존도 해줄게요. 딱 이 다크서클 푸른 라인 여기를 컨실러로 덮어주고 아까 3D HD 브러쉬로 딱 밝혀주세요. 그래서 다크서클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커버해주고 이제 이 팩을 뜯을게요. 속에는 파데 살짝만 묻힐게요. 외곽 쪽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턱 부분에도 경계진 부분을 풀어주면서 파데를 외곽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에뛰드하우스의 페이스 컬러 코르셋 4호를 얘는 정말 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V라인이 되고 싶은 부분까지 연결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진한 컬러는 4개 브론징 파우더 매트 브론즈 컬러를 끝쪽에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좀 더 빡센 붉은기가 도는 쉐딩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좀 빡세게 들어갔으니까 블러셔는 은은한 핑크빔으로 들어갈게요. 스킨푸드 슈가쿠키 블러셔 1호. 그리고 클리어의 프로 싱글 페이스 뉴트럴 5호도 위에 더 발라줄게요. 제 스킨톤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블러셔만 좀 둥둥 떠보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좀 중앙에 발라줘서 그리고 이제 맥소바로 코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를 좀 더 콧망울 좀 더 날렵하게 보이고 싶어서 콧망울부터 제일 진하게 발색되니까 맨 처음에 발색되는 게 이렇게 맨 처음 다리를 잡아주고 한번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알자를 그리듯이 해서 여기를 부파인 듯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블렌딩이 중요해요. 그리고 코쉐딩 브러쉬의 남은 섀도우는 여기 눈꽃머리를 이어줘서 음영을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그리고 입생로랑 키스앤블러쉬 10호 말린장미 컬러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유행을 한다는 말린장미 컬러인데 베이스 섀도우로 깔기 좋고 또 좀 약간 차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컬러여서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겨울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소개했던 스킨푸드 비타 컬러 자몽자몽을 제가 요즘에 잘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뻐서 얘를 이 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자몽자몽인 줄 알고 발랐는데
자몽자몽이 저기 제 가방 속에 들어있나봐요. 근데 뭐 오렌지 오렌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얘를 발라줄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앞머리가 이렇게 돼요. 지금 앞머리를 최대한 내려도 이렇게 해서 앞머리만 후딱 감고 옷 갈아입고 액세서리도 정해야겠어요. 티 준비 끝!